안녕하세요. 라즈베리파이 기초 강의. 저희 서브모터, 스텝모터, DC모터. 저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8-2 강의로서 스텝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스텝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모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스텝모터고, 그리고 이쪽에 네모나게 생긴 부분이 스텝모터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모터를 이쪽에 있는 핀이 이쪽에 연결돼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인 1, 인 2, 인 3, 인 4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에 하이 또는 로우로 넣어서 순서에 맞게 잘 입력하시면, 그리고 타이밍 맞게 잘 입력하시면 이 스텝 모터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모터의 각도라던가 이런 건 저희가 제어할 수 있고요. 물론 속도도 제어할 수 있는데,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느리게 돌리게 되면 제대로 동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량을 좀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 모터를 모터 드라이버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 1번은 저희 GPIO 6번, 인 2번은 GPIO 13번, 인 3번은 GPIO 19번, 그리고 마지막 인 4번은 GPIO 26번, 이쪽이 다 나와 있죠. 이거 보고 연결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코딩하는지 알아볼 건데, 코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인 1, 인 2, 인 3, 인 4, 6, 13, 19, 26. 아까 연결한 그대로 변수에다 저장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 슬립이라고 해서 초를 제한해 둘 건데요. 여기에 0.004초 제한한 다음에 적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진동 부만 울리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경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0.04 정도가 딱 적당하게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텝 카운트라고 해서 4096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단계당 5.625 곱하기 64분의 1이라서, 즉 360도 돌게 하려면 4096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디렉션이라고 해서 한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펄스를 적어줬습니다. 이 디렉션이라는 변수는 펄스면 반시계 방향, 트루면 시계 방향 돌게끔 만들 때 필요한 거라서 미리 적어 놨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텝 스킨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잘 적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모터의 스킨스를 정의하는 리스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GPIO 모드는 DCM 아웃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로우로다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모터 핀스라고 해서 리스트 형식에 어떻게 1, 인 1, 인 2, 인 3, 인4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모터 스텝 카운터 0이라고 미리 적어놔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거 어려운 거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냐? 이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DEF CleanUp이라고 해서 스텝 모터를 멈추는 함수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종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스텝 모터를 멈추기 위한 그런 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Try Except라고 적혀 있는데, Try Except 이거는 예외 처리할 때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try except를 조금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니까 그거 보고 이제 따라 해 보시면서 파이썬을 조금 익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오시면 트라이 엑셉트에서 트라이 부분에 i는 0이라고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for i in range라고 적어서 어떻게 스텝 카운트를 해준 겁니다. 스텝 카운트는 아까 몇이었죠? 여기 보시면 스텝 카운트 4096이었습니다. 그래서 4096까지 돌리는데 여기 for pin in range 0부터 어디까지 len pin 모터 핀, 그러니까 아까 인1, 인2, 인3, 인4 있던 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len이 뭐냐면 길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len을 이용해서 어떻게 길이를 측정하는데 아까 4개였죠. 그래서 4인데 for 반복문은 4까지가 아니라 -1까지니까 3까지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GPIO 아웃을 하는데 모터 핀몇 번째 여기 핀 부분 0, 1, 2, 3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어떤 핀이 오는지 모터 핀 어떤 거는 스킨스 스텝 스킨스는 어떤 걸로 동작하게 할 거다 라고 세팅해주고 계속 반복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if 디렉션이 true라면 if 디렉션이 elif 디렉션이 만약에 false라면 어떻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true는 시계 방향, false는 반시계 방향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식을 적어주시고 동작시키면 돌겠죠. 그런데 만약에 except 뭐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클린업 모두 멈추고 탈출해라 적어준 다음에 한번더 멈추고 네 끝내는 거 만들어보는 소스 코드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이거 하드웨어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스텝 모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do nano step.py라고 해서 스텝 모터 돌리는 소스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rpi.py GPIO as GPIO import time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 아까 사용한 in 1번은 어디? 6번. in 2번은 13번. in 3번은 19번. in 4는 26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탭 언더바 슬립은 0.004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04만큼 쉬는 거죠. 그리고 탭 언더바 카운트는 4096 넣어 주시고 디렉션은 펄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펄스는 시계 반시계 방향, 트루는 시계 방향으로 만들 거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텝 언더바 퀸스를 만들어 주셔서 리스트를 만들 건데 이 리스트를 좀 띄워서 이렇게 비슷한 리스트 만들어서 1, 0, 0, 1 만들어주고 그리고 1, 0, 0, 0 만들어주고 마 찍고 1, 1, 0, 0 찍어주고 0, 1, 0, 0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0, 1, 1, 0. 그리고 0, 0, 1, 0. 0, 0, 1, 1. 0, 0, 0,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pio.set mode gpio.bcm 그리고 gpio.gpio.mode 셋업 gpio.setup 해서 1 gpio.out 이제 다 적기 귀찮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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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아웃을 해야 하기 때문에 gpio. output 1번을 gpio row로 얘를 똑같이 복사해서 복사 2 3 4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모터 언더와 핀스를 뭘로 인1, 인2, 인3, 인4 리스트 안에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모터 언더바 스텝 카운터를 처음엔 0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def cleanup 모두 다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작성했던 gpio.out에서 이거를 어떻게 작성했던 거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여기서 gpio.out을 어떻게 2번, 3번, 4번 전부 다 아웃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한번 더. 요점 클린업 만들어 주시면 스탠모터가 멈추고 다 초기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에 try except 문을 만들겠습니다. try 적고 i라는 변수를 0이라고 적은 다음에 어떻게 for i in range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어떤 거 step underbar count만큼 돌려라 라는 건데 step underbar count는 어디 있었냐면 저희 위쪽에 여기 step under count 4096 적었죠. 4096만큼 돌려라 증가해라 i를 증가시켜라 라고 해주는 거고요. 여기 안에 또 for pin in range 라고 적어주셔서 여긴 어떤 거 0에서부터 len 이라고 적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n은 길이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위쪽에 적은 이거 모터 핀스 있죠. 언더바 핀스의 길이만큼 돌려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돌렸으면 여기에 GPIO.output 그래서 여기에 모터 언더바 핀스 적어주셔서 어떤 거 여기에 핀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모터 언더바 핀은 여기 적었던 거고 핀은 여기에 길이만큼 이 길이만큼 해서 0, 1, 2, 3 이렇게 4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0, 1, 2, 3 넘겨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핀만큼 넣어주고 여기에 스텝 언더바 시퀀스라고 하는 아까 위에 만든 거 위에 이렇게 많이 만든 거 있죠. 여기에 뭘 적냐면 모터 언더바 스텝 카운터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핀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디렉션이 true라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한다면 모터 언더바 탭 언더바 카운터를 뭘로 모터 언더바 탭 언더바 카운터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이게 퍼센트 나누기 그러니까 나머지 나누기에서 8로 나누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elif 적어주시고 만약에 디렉션이 이런 거 false라면 아까 위에 있던 거 똑같이 적어주시는데 똑같이 복사하는데 얘를 어떻게 플러스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만약에 else 이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프린트해서 뭐 아까 적었던 거 적어주셔도 되는데 뭐 true or false 또 이제 선택해라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뭐 안에 있는 내용을 아무렇게나 적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모두 다 초기화 아까 했던 clean up 이라고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 탈출하는 text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돌릴 때 어떻게? time.slip 해서 몇 초만큼 step underbar slip만큼 아까 0 위에 적었던 0.004초만큼 돌려라 라고 적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여기 어떻게? except 만약에 key old interrupt 키보드 interrupt 들어왔다면 clean up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탈출하고 클린업 해주신 다음에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자, 되게 길었는데 이거 어떻게 동작되는지 하드웨어 연결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스텝 모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모터는 지금 미리 연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돌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지금 연결된 게 어디? 스텝 모터 드라이버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미리 선을 연결해 놨고 이런 식으로 맞게끔 꽂을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1, 인2, 인3, 인4 아까 했던 거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 주면 되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빠졌네요. 자,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야겠죠? 자, 지금 주황색이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 인1, 인2, 인3, 인4 이거 연결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좀 빡신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1번은 어디였냐면 인1번이 GPIO 6번이었죠. 자, 그래서 연결을 하면 잠시만요. 여긴 인1번은 GPIO 6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아이고. 안쪽입니다. 안쪽. 그리고 인2번은 바로 옆에 네 번째. 그리고 여기 있는 인3번은 바로 두, 네, 그 바로 옆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마지막 인4번은 바로 두 번째. 여기에 지표 26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일단 선은 지금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걸 치우고요. 자,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볼 건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작성한 소스 코드. 수도 스텝 점 파일을 돌려보시면 수도 파이썬 스텝 점 파일을 돌려보시면 지금 도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실까요? 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끝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되셨죠? 트라이 엑셉트에서 펄스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라 라고 한 번만 돌고 끝나는 소스 코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 보셨습니다. 한번더 동작시켜 볼까요? 여기서 이제 돌고, 네, 이렇게 반바퀴 도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돌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뒤쪽에 스텝 모터를 또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여기 스텝 모터에서 저희
택 스위치 하나 연결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 건데, 보시면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어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GPIO 23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는 별거 없는데, 아까 했던 거에서 어떻게 23번 핀을 GPIO IN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보시면 풀업 다운, 그러니까 풀업 정할 건지 풀 다운 정할 건지 사용해서 여기 GPIO PUD UP 풀 업으로 할 거다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오셔서 다른 게 있다면 어떻게 여기 while true라고 해서 적어준 거, 그리고 여기에 if GPIO 23을 눌렀을 때 이걸 동작해라라고 적어준 거 밖에 없습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다 들여쓰기로 다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23번 누르면 아까 디렉션이 펄스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누를 때마다 한 바퀴 반시계 방향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동작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스텝 모터 두 번째 소스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한 게좀 길었죠? 그래서 또 작성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sudo cp step.py를 step2.py로 복사를 하고, sudo nano step2.py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건다 똑같을 거고, 아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세팅할 부분이겠죠. 버튼 gpio.setup. 저희 이제 어떤 거몇번 핀이었냐면 23번 핀이었습니다. 23번 핀을 gpio 아웃으로 해야 될까요? 인으로 해야 될까요? 네, 인으로 해야겠죠. 읽어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풀 언더바 업 언더바 다운 은 io.pud 언더바 업, 풀업 저항으로 해라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에 조금 뭔가 바꿔보는 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뭘할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내려와서 여기에 while true 적어주시고, 여기에 if 만약 gpio.input 어떤 게 23번 핀이 0, 그러니까 눌러졌다면, 클릭됐다면 이 아래에 있는 걸 동작시키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디렉션이 펄스이기 때문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탭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을 잘 맞춰주셔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주시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동작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고, 네, 저희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사용했던 이 버튼 이용해서 연결해가지고 움직여 보는 거 하겠습니다. 아까는 한 번만 움직이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를 때마다 동작시키게끔. 그래서 while true를 작성했죠. 자, 그래서 여기 한쪽 핀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라운드 연결하시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한쪽 핀.
여기 나머지 한쪽 핀은 어떻게? 저희 GPIO 23번. 그러니까 총 8번째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번째에 이렇게 연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저도 파이썬 탭 2.py를 돌리면 아무 동작이 없는데 아무런 동작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한번 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하면 누르면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진동 소리 들리실까요? 진동을 하면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네, 돌고 한번더 누르면 계속 한 바퀴씩 돌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됐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한 바퀴 돌게 된다.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한번더 PPT로 넘어가서 다른 거뭐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랄까요? 택 스위치를 하나 더 연결해 가지고 여기 GPIO 24번 핀에 연결 진행했습니다. 아까는 23번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 했을 때왜 하나 더 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아까 23번을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면 아까와 똑같이 24번을 뭘로 인으로 한 다음에 풀 업자웅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 하나 더 추가했고요. 너무 오셔서 여기 보시면 아까 23번을 눌렀을 때는 디렉션 펄스에서 이게 하나 추가됐죠. 23번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24번 핀이 눌려졌다면, 어떻게? 디렉션을 트루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할 거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은 크게 없으니까요. 이것도 빠르게 한번 연결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마지막, 스템오토 마지막 소스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cp step2.py를 step3.py로 복사해 주시고요. sudo nano step3.py를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쭉 내려오셔서 gpio.setup 24번 핀을 볼로 gpio, 콤마 인 해주시는데 풀 언더바 업 언더바 다운을 gpio.pud 언더바 업으로 만들어줘라. 위에 거랑 똑같죠? 이렇게 만들어 풀 업장 사용할 거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지는데 달라지는 게 있다면 아까 24번 핀을 연결한 것뿐이죠. 근데 눌렀을 때 똑같이 동작을 하면 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게 뭐냐면 23번 핀을 누르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려면 24번 핀을 누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아까 만든 디렉션을 뭘로
펄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23번 필을 눌렀을 땐 반시계 방향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24번 필 눌렀다 라고 쳤을 때는 이거 복사하시고 이거 복사하시면 이게 붙어졌죠. 그래서 여기 24번 핀을 눌렀을 때는 디렉션을 뭘로 드로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곤 다른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아래쪽의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동작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스템모토 마지막 이제 여기 있는 네, 이 버튼을 한개더택 스위치를 한번더 연결해서 앞뒤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걸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쪽에 한쪽 핀에는 그라운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나머지 한쪽 핀은 어떻게? GPIO 24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소스코드 한번 동작시켜 볼 건데요. 일단 지금 파이썬 스텝 3점 파일을 동작시키면 아무래도 동작이 없다가 이제 이걸 누르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한 바퀴 돌고 지금 얘가 이쪽으로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얘를 누르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반대로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돌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스텝 모터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PPT로 넘어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저희 스텝 모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스텝 모터는 서브 모터와는 다르게 소스 코드 작성할 것도 많고, 뭐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DC 모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